한 3주 정도 그 병원 생활한 적이 있는데 진짜 지겹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밤에 진짜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마음필님 안녕하세요. 예. 저 강서구가 아니고요. 부산 북구 구포동입니다. 예, 부산 북구 구포동. 원래 재작년에는 저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 왔어요. 예. 신우성님 안녕히 주무세요. 예, 머시 룰님 안녕하세요. 네, 스타는 이제 무료고 그 네이버에다가 스타크래프트 1.18이라고 검색하시면은 1.18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스타크래프트.com 예,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 구포동이요. 예. 대저 도마도, 예, 대저 도마도가 좀 유명하죠. 눈 그린 거 아닌데요, 저. 예. 약간 엽기적인 필드를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 저 요새 저 시청자분들이나 이 유저들이 너무 잘해. 그래서 너 좀 맞춰가면서 해야 돼. 김해 공항에서 김해 공항에 계셨군요. 야, 종족이 언제 실리는데 지금? 김대현님의 예 반갑습니다. 승률이 많이 올랐군요. 초반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뻑이 봐야 되겠네. 아, 맵이 6인 맵이 있고 8인 맵이 있는데 6인 맵을 하게 되면은 12시 6시가 절대 안 나오죠. 예. 근데 보통 요 체스판 약간 요런 식으로 무늬가 돼 있는 그 맵 같은 경우는 거의 6인 맵이 대부분이에요. 이성훈님이랑, 예, 이성훈 선수랑은 제가, 예,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인생 망함, 반가워. 아, 네, 김대현님,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 제우스맨님 안녕하세요. 예. 아, 명지 신도시. 아, 제가 예전에 명지에서 호프집 했었는데. 예.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버블비어라고 호프집을 한 적이 있죠. 생방송은 저녁 7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포동, 예, 동원 로얄 투크 비스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술, 아, 술 조금만 하세요. 평일에는 근데 술 조금만. 구글 그거는 뭐 정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꾸셔야 될걸요. 아마 개인정보. 지경훈님 안녕하세요. 조현우님 안녕하세요. 방어를 이렇게 해놨는데도 상대가 안 들어올 것 같아. 나온다 나온다. 성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포토 있는 거 아니야?
forces are under attack. I read you. Roger that. Report for duty. Yes, sir. Right away, sir. 하는 만큼은 땅만큼. Yep. Yes, sir. 하루만큼 땅만큼. 당연하죠. 근데 이게 상대가 마린 메딕이었으면 우리 바로 끝난 건데. 어? 럭키 타이밍. 하늘만큼 땅만큼 짓고 있네요. 이거는 나 들어갈 생각은 없어. 칠런만 그냥 먹을 생각으로 가는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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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늘만큼 땅만큼 짓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드갈란다. 그럼 드갑니다. 한만큼 땅만큼. 하루만큼 땅만큼. 태클을 초기화 시켜버리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야,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궁금하네. Yes, sir. I read you. Orders received.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Add-on complete. Did someone take me? You got my attention. Ready to roll out. 견제 조심하세요. Research complete. Order, Captain. 아, 예. 방송한 지가 제가 6년 됐습니다. 6년. 201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빨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 뭔가.
종이 비행기 해야지. 아, 나 뭐 하고 있는 거 안 봐야 돼. 응, 그래, 안녕. 응. 드랍 시브드를 하네요. 드랍 시브드. 굿.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마중 나가려고 형 그래도. 예. 어, 소원 나. 피카츄. 제가 이 빨무 방송 시작할 때 이 아이디의 전적이 승이 36,000승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 6년 동안 빨무 하면서 만승 조금 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예. 그 다음에 또 이 요 아이디를 또 안 쓴 시점이 좀 있으니까 뭐 얼추 하면은 한 얼마 어느 정도 했겠나? 2만 판 했을라나? 예. 정확하게는 제가 뭐 빨무를 몇 판 했다 이렇게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많이 하긴 많이 했죠. 빨무 하는 게 나의 내 삶이 될 줄 몰랐어. 근데 뭐 저는 아주 예, 제 직업에 아주 만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Right. 제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야? 겁나 끌리네. 빨리 다 죽여 빨리. 죽여버려. 되겠다. 빨리 구합시다. 빨리.
본의 아니게 해 여기에 레이스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컴플리트. 그냥 깨지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시구를 다 잡아버리기 전에. 기부 기부맨. 헛! 네가 와서 한 짓은 터렛 하나를 깬 것이야. 터렛 하나를 깼구만. 아, 그래도 뭐 또 계산하고 있습니까? 뭐 3만 7천 초예요. 아, 3,700 초. 3,700만 초. 지금 안 보이네. 소리 좋아. 진짜 레이저 소리 들려. 레이저 소리. 커맨드 진화 행위 저 뭐 어? 수주 검사로 옵니다. 이거 안 죽노 이거. 어, 저 어! 큰일 났다. 나 유닛 뽑아야 되는데 캔나 깔렸어 지금. 아, 싸게 싸게 꼬라 박으란 말이야 빨리. 아프리카 때도 사람은 그래도 좀 많았었어요. 예. 많았었고 유튜브는 이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처음부터 많은 건 아니었죠. 유튜브 활동을 영상 올리는 활동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보람을 느끼죠. 아, 근데 얘는 아직 안 끝났네. 갈세 정글이 오래 간다. 아, 조금만 더 빨랐어도 씨. 내가 막아 주는 건데. 이게 왜 이 저기가 못 막는지 압니까? 캔나 때문에 유닛을 뽑을 수가 없어. 캔난 요것만 진짜 코치주도 이거 선빨무도하고 사대사도 하고 되게 재밌을 건데. 아, 나 진짜 군대자도 확 쳐들어가가 막 그 또라이도 그냥 케찹 다 뿌리뿌라 그냥. 자, 무엇이 중요한디? 오오오오
종이 비행기긴 종이 비행기구나. 종이 비행기. 아, 케첩을 왜 뿌리냐고요? 열받잖아요. 바틀크루 좀 예쁘게 싫어. 안 가야 돼. 아, 그 소리 탁 끊기는 거 그거 참 적응 안 되네. 아무래도 바틀 크루셜 에프레시. 아, 와 그러노. 치사하게 일하지 마라. 아, 되게 많아. 좀 치사하네. 옆구리나 때리고 말이야. 이거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못된 놈. 구포역 정모야? 구포역에서 그거 뭐 할 게 없는데. 예. 그렇죠. 에프네이신. 왜 돌아당겨? 사형. 왜 돌아당기는 게? 바틀 크루저 오퍼레이션. 바틀 크루저 오퍼레이션. 너무 놀랄 거 없고. 게이트 기치. 힐링 프리퀀시스 오픈. 탑. 온 크루즈 리포팅. 엔게이지. 힐링 프리퀀시스 오픈. 오더 서. 아이덴티파이 타겟. 프로시딩. 앱솔루틀리. 무빙. 리시빙 트랜스미션. 리시빙 트랜스미션. 굿데이 커맨더. 자, 둘이 알아서 잘 막아봐. 테란을 죽여버릴 거니까. 일일 없다 이외에 그 저 골리앗으로 지금 바틀 크루저를 지금 막을 생각인가 본데요. 오! 뭐야 골리아 아직 그 그걸 안 했어. 어? 부스터 업을 안 했어. 아, 안타깝네요. 간절하구만. 아, 간절해보라. 뭐가 뭐 간절해 산노. 아, 간절간절하네.
내를 깊을! 드래곤볼 찾아라 서자. 인차게 날아가 차로자나 드래곤볼. 어디가노 어디가노. 어우 안녕. 어 그래 도요미. 오 핫템플로다. 핫템플로 핫템플로 에너지 풀야. 실직 모드. 어, 지 일꾼에다가 찢는 그런 부분. 여기. 한번 좀 더 위에 찢어. 찢어 임마. 찢어 임마. 그렇지. 오케이. 지 일꾼에다가 그냥 일꾼 위에 그냥 다 죽여버리네요. 쿨한 녀석. 세차 하자. 아, 아우 시원하네. 오니와 말을 했잖아. 피카츄. 딱 두 부대였네. 야, 끈기 있네요. 야. 정말 끈질기구만. 감사합니다. 어 재밌네요. 배틀 크루셜 진짜 세네. 근데 삼삼업이 캐리어보다 역시 어 좋은 것 같아. 자, 처음 오신 분들 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지금 현재 어 방송 6시간 7분 경과한 가운데 어 3811명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규겐냠 그 저 뭐야 그 가게가 어디 있다고 했죠? 아 마카스님 고맙습니다. 박우진님 안녕하세요.